윈도우 비스타가 출시된 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윈도우 XP에 비해서 보안성과 엔터테인먼트 측면이 많이 강화됐지만 비교적 높은 사양과 사용상의 불편함으로 유저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또는 호기심으로 비스타를 설치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나와에서는 XP에 이어 윈도우 비스타 설치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권장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권장 구성품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하드웨어들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현재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 비스타를 지원하는지도 미리 살펴봐야 설치 후에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해볼까요? XP에 비해서 비교적 절차도 간단해졌으니까요. 아주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컴퓨터를 켜고 DVD롬에 비스타 DVD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문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XP 설치 1편을 참고하세요. 비스타 DVD를 읽고 나면 준비 작업이 시작됩니다. 설치 화면이 나오면 첫 번째로 언어 및 키보드 입력 등의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한국어라면 다음을 누르셔도 됩니다. 지금 설치를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XP 설치편과 마찬가지로 제품 고유의 키 25자리를 입력하는데요. 비스타의 경우 제품 고유 번호에 따라 버전이 결정됩니다. 약관에 동의하면 설치 유형을 묻는데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고 새로 설치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파티션 설정인데요. XP 설치 때보다 초보자도 알아보기 쉽게 돼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바로 다음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파일 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치가 시작됩니다. 업데이트 설치가 지나고 설치 완료가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의 컴퓨터 재시작이 실행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마지막 재부팅이 실행되고 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XP와 달리 비스타의 경우 이름과 암호를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이름 및 바탕화면을 지정합니다. 윈도우 자동 보호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권장 설정 사용을 선택합니다. 시간과 설정을 확인하면 모든 설치가 종료됩니다. 첫 화면을 기다리는 동안 비스타의 특징을 화면과 함께 보여줍니다. 이제 암호를 입력하고 나면 비스타를 사용하는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윈도우 XP 설치보다 간단하죠? XP 설치 2편의 마무리 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부품의 드라이버 설치와 윈도우 업데이트도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곧 설치해 나가실 텐데요. 아직 비스타와 호환되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설치 전에 미리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